1기 신도시도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과열 정도는 그 아닌 것 같고 지금 일부 지역 정도에서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일부라고 한다면 분당이 되겠죠. 그 분당에서는 지금 일정 부분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뭐 급등세가 나는 지역들도 있어요. 단기간 호가들이 올라가고 매물들은 집주인들이나 매도자들이 걷어들이는 그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가격이 얼마 정도 올랐냐? 2에서 한 3억 정도가 급등을 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단기적인 호재, 일단 호재에 민감한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민감한 상품이 가격이 일반적인 그 자산하고는 다르게 억 단위로 이렇게 뜨는 결과들을 나타나고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매물이 굉장히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 달 동안 그 금액이 한 2에서 한 3억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호가들을 더 부르고 있어요. 물론 분당 외의 지역은 지금 아직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직은 뭐 미지근하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도지구 안에서도 추가 분담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동 신도시 아시죠? 부천에 있는 중동 신도시. 여기는 중소형 단지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3에서 한 5억 정도 나오는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민 동의 여부가 있어서 60점의 배점을 받고 이런 그 세부적인 항목들이 잘 나와서 선도지구로 진역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 3에서 한 5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정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낫지 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억에서 5억 정도의 돈을 더 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역시 재건축 단지에서 크지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이 동의율 얘기가 있잖아요. 분당 신도시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그 상가 재건축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가 재건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재건축이 아니라 상가의 동의율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성남시의 주민동의율 산정에서 상가 소유주에 대한 동의 여부는 제외를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동의율을 동의에 대한 그 조건을 제외를 해버리게 되면 동의 조건 빼면은 머릿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동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거기에 상가 소유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이런 동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들이 그 시장을 소환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주민 동의 60점이고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 10점이고 도시기능 활성화 10점,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배점 뭐 이런 10점, 그리고 사업 실현 가능성의 가점이 5%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자치구마다 조금씩 수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자체장의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권한을 갖췄는데 상가 소유주들의 일정한 그런 뭐 동의율 산정에서 배제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경쟁을 하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뿔이 난 거죠. 거기에다가 이 통합 정비 참여 뭐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구 수에 대한 배점을 올리고 그다음 단지 수는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수보다 가구 수가 많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정치적인 해석들도 일정 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구 수의 배점이 올랐다라는 건 뭐냐? 여기 이제 해당 주민들이 이런 의문들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 이 가구 수의 그 배점을 올렸다라는 건 결국은 가구 수의 표를 생각한다. 이 표가 많기 때문에 배점들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가 이렇게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이거 특혜가 아니냐라고 반발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하고 그 지역의 형평에 맞는 어떤 제도를 좀 선보는 거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주민들의 내용들을 수용을 한 다음에 기준을 바꾼 게 아니라 기준으로 먼저 제시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반발들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판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예산 규모가 뭐 8천 가구에서 많게 하면은 12천 가구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그 판이 크기 때문에 그 판이 큰 데는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안에서도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점들이 높은 그런 상황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참여 단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생각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공모 기준이 정부 가이드라인하고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여러 곳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양시장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청약의 만점이 나온 그런 곳이 있거든요. 만점이 두 군데가 나왔, 아니, 통장이 한두 개가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과천의 디에트르 퍼스티지. 이게 만점 통장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주택 기간으로 32점을 최고점을 받아야 되고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17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양 가족 수 최고 35점이 돼야지 84점 만점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명 이상이 사는 그 가구를 구성을 하고 15년 이상 무주택 점수를 무주택 기간을 갖고 있으면은 84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만점에 해당되는 게 통장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일반 공급을 453가구 모집하거든요. 통장이 얼마가 모였냐면 10만 명이 넘게 접수를 해서 10만 3,500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요. 평균 경쟁률, 평균입니다. 최고도 아니고 평균 경쟁률이 228대 1이 나왔고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287가구 모집하는데 36,5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도 평균 경쟁률이 127대 1이 나왔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나왔냐면 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여기 이제 마지막 민간 아파트 물량이 돼요. 그래서 인근 시세가 한뭐 이거보다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뭐한 7억 정도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당첨이 되면 지금 시세보다 7억이 낮고 신규 아파트잖아요. 또 민간 아파트다 보니까 안전 마진을 넘어서 로또에 가까운 그런 단지가 되면서 한 7억. 나중에 뭐 입주 때 되면은 가격이 더 오르는 것까지도 하면 뭐한 10억 정도 뭐 시세 차익이 나는 그런 단지가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10만 3,500명이 모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만점 통장이 두 개가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시장 안에서는 뭐 이런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곳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물량들이 나오는 곳들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 시장, 분양 시장을 계속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